네, 못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또 해드리고, 또 우리는 이벤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같이 휴양사로 다 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리고 저희 모임 이렇게 길게 가진 않아요. 또 우리 휴양사님들하고는 또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또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 해서 끝내려고 하고요. 자, 오늘 주제는 성격 있는 법. 네, 요거가 제가 이제 쭉 한번 이렇게 해놓은 데까지 브리핑하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토론을 많이 해보셔야지 강의 실력이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소리가 좀 있네요. 자, 이제 나는 어떤 성격인가? 이 책에서 보면은 교육, 타고난 능력,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천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떤 자연스러운 내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을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다. MBTI에서는 네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너지의 방향, 그다음에 정보 인식, 네, 어떻게 결정하는지, 사고 감정,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지금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 내가 밖으로 쓰는가, 나를 활력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네, 지금 이제 김민지 회강사님하고 윤여정 강사님은 지금 에너지 방향이 다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고, 우리 한리원 강사님은, 자, ISTJ, 네, 딱딱한 완벽주의자, 고지고대로 말하는 표현, ISFJ, 제 김민지 회강사님 거, 여기. 헌신적인 스타일. 역사 줄줄 깨고 있대. 근데 내가 이거 하면서 김민지 회강사님 생각나는데, 역사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INFJ. 그게 너무 신기했어. 2%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만나기 어려운 유형이에요. 인프제, 인프피. 네. 그런 유형. 그 상담. 지금 딱그 ESFJ. 이런 상담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유형이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네.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16개를 이제 우리가 스터디에서 다 알아봤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책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이제 MBTI 진짜 정말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요거가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제 독서 모임은 낭독, 낭경매라고 해가지고 낭독, 경험, 메시지. 내가 저자였다면 이런 메시지를 줬을 것 같아. 낭경매.